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삶 속에서 배워야 하는 모든 것.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쩌면 평생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것들,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진 상황으로 간절히 필요한 새로운 프레임. 글로 배우는 인생 공부는 가라! 사람이 책이 되는 휴먼 라이브러리. 지식을 모아 지혜를 나누는 해피쉐어링의 휴먼 라이브러리. 두 번째 유스트림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7월의 태양 아래 이 스튜디오는 5평밖에 안 되는데도요. 조명 설치되어 있죠. 뭐 PD, 작가님, 관객까지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반응 좀 한번 보여주세요. 30명 왔습니다. 예, 30명. 안녕하세요. 해피 쉐어링 휴먼 라이브로 진행을 맡은 정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줄여서 이본이라고 합니다. 예, 전 줄여서 박대라고 합니다. 허리를 줄이신 건지 얼굴 사이즈를 줄이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자연, 예, 본입니다. 본. 여기는 박남규.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본인 뭔지 되려면. 예, 그거는 이제 패스. 오늘 해피쉐어링 휴먼 라이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초대 손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전에 저는 딱 한마디로 이분을 정의하고 싶어요. 평정심이 대가. 평정심의 신. 화를 내도 화를 내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지적을 해도 지적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 얼굴의 평정심. 아마 돌을 닦은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재관 대표님! 멀리서 오셨죠? 네, 저 공중부양에서 구름을 타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이재관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 키워드를 찾아보았더니 인생 기록사, 스마트 영상 제작, 창의 인재 더 청춘의 멘토 합동 발대식, 뭐 최근에 활동이신 것 같아요. 수요 포럼 입문의 수, 그리고 개인 브랜드 사관학교 일기의 우수생, 그리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소크라테스신가요? 아니면 돼지이신가요? 저희 사이에 아마 돼지였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도 네. 이 의미는 뭔지 우리 인생 기록사답게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동영상을 보내겠습니다. 순댕이라는 단어에서 영혼의 상상가를 꿈꾸다, 그다음 천일 야화, 아주 제 눈에 확 뜨이던데요. 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만남을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속속들이 우리 이재관 대표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리고 함께하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휴먼 라이브러리 기대됩니다. 예, 한번 이번에는 좀 개인적으로 본인 소개를 짤막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또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인생기록사 이재관입니다.
한 인쇄기록사 브랜드를 가지고 활동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 만나뵙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뵙고 기록이란 컨텐츠는 제가 최근에 영상, 스마트 영상 컨텐츠를 가지고 한 유튜브에 한 지금 500개, 600개 정도 그런 컨텐츠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기록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500명, 600명 그럼 뭐 다들 진짜 직업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셨을 텐데 네. 특별히 기억나는 뭐 분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문화예술계 쪽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뵙는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김봉준 화백님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예전부터 신화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기신 분이 계세요. 문막에 신화 미술관이란 그런 미술관도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이 제일 최근에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떤 부분이 기억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우리 고대의 어떤 무속적인 신앙부터 해가지고 그런 스토리들을 뭐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그 유라시아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직접 거기서 이제 스토리를 찾고 거기에 작품을 하고 그 상황들을 그림과 조각하고 예술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승화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으로 보면은 문명이 나기 이전에 하나의 이제 원형 문화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깊숙한 어떤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또 스토리를 많이 담고 계시더라고요. 와, 상당히 많은 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셔서 뭐 간접 경험을 통한 굉장히 대단한 또 지식이 풍부하실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짧게 1분 동영상을 보는 동안 그 사람의 일생을 본다는 게 뭔가 그 찡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짧은 1분 동안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의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비전, 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임팩트 있게 들어간 걸 보면서 뭐 느낌이 좀 색다르셨을 텐데 예, 제가 먼저 한번 질문해 보면 네 사인에서 계속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사실 이재만 대표님을 이제 뭐 안지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지만 오늘 보면 또 새로운 걸 또 하나 왔어요. 그 중에 하나 팔남이녀예요. 아, 네. 오, 팔남이녀. 몇 채십니까? 제가 팔남이녀에 팔남 중에 6째고요. 전체 서열 중에 7번째. 7번째 서열째? 형과 누나와 여동생과 남동생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그 1분 안에 이렇게 본인의 모든 걸 보여준다는 게 그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만 저게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 어떤 철학이 뭐가 있을까요? 영상 속에서도 잠깐 나왔지만은 제가 인생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누구든지 다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100년을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100년이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100년을 넘어서 그 이후의 어떤 삶 우리가 뭐 종교든 신앙이든 아니면 기나 도에서 얘기하든 그런 정신세계도 뭔가 우리가 꿈꾸어 가는 그게 저는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육적인 그런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뭔가 자기가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인생이란 그 삶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함축해서 갈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요즘의 시대상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그걸 글로 다 표현하거나 뭐 했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 그 데이터를 다 볼 수도 없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얼마든지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를 통해서도 저 개인의 짤막한 그런 스토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축해서 보면은 그 이후에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시 깊으세요. 깊이가 느껴지네요. 굉장히 깊으세요. 네. 내공이 느껴집니까? 근데 제가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9가지 진실과 1가지 거짓말. 이거 어디서 또 본인이 기록하신 거 맞으십니까? 아, 맞습니다. 예. 맞으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시청자분들과 함께 우리 캐나다 한번 좀 맞춰보세요. 한 가지가 거짓말이래요. 한 가지가 예, 10가지 중에. 근데 제가 10가지를 보다 보니까 좀 약간은 뭐죠? 30살에 20살 아가씨를 사귄 적이 있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뭐 진실 거짓말로 나눌 필요가 없는 이야기. 남자친구와 커피숍에서 1시간 동안 펑펑 운 적이 있다.
남자친구 맞나요? 오타가 아닌가요, 혹시? 남자친구. 남자친구 맞나요? 그럼 제가 열 가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굉장히 산만하세요, 오늘 두 분. 각도를 위해서. 각도를 위해서. 자체 PD, 자체 연출, 네, 뭐. 만능 엔터테이너, 네. 네, 우리 작가님도 역시 하실 거예요. 우리 관객도 역시 참여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인생기록사 이재관의 아홉 가지 진주고 한 가지 거짓말 중에 첫 번째, 공중파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길거리 캐스팅되어 출연한 적이 있다. 이건 진실이네요, 제가 봐도. 누구나 이런 경험 많잖아요. 예, 그렇지 않은 얘기가. 이건 막 본인 능력과 상관없이 뭐 가다 보면. 그게 잘생겨서 캐스팅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페루, 캐나다, 캐나다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합숙한 경험이 있다. 뭐 그건 맞을 것 같은데. 말은 안 통하고 합숙은 가능하겠지. 뭐 일본, 페루, 캐나다 여자분들과 사귀어본 경험이 아니라 그냥 합숙한 합숙. 경험이 있다. 어, 예. 그 다음 세 번째, 납치를 당한 적이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돈도 없으신 거 납치. 그러게, 왜 납치했을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몰라. 몇 살 때 납치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28시간 쉬지 않고 노동을 한 적이 있다. 이것도 뭐 누구나 또 경험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막 이를 꽉 담으시는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목사님, 스님, 명상 지도자들을 상담한 적이 있다. 아, 상담을 받은 게 아니라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내공이 느껴지시거든요. 아까 얘기한 30살에 20살 아가씨를 사귄 적이 있다. 이건 패스. 난 남자친구와 커피숍에서 1시간 동안 펑펑 운 적이 있다. 그다음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소개된 적이 있다. 이런 건 제가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사실이 맞습니다. 굳이 예,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 이태리 선사의 코스타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한 적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진실이죠. 맞아요. 진실이죠. 네. 자, 끝으로 하와이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때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일본이 아니고 하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꼭 찍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 거짓말 같은 거 한 가지씩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중에. 그 중에. 네. 거짓말은. 갑자기 생각이 저는 납치를 당한 적 있다? 한 적은 있지 않을까? 20살짜리를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30살에 20살 아가씨를 납치한 적이 있다. 네. 이런 이러고 뭔가 목이 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토리가 또 그렇게 네. 납치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있습니다. 네. 어떤 좀 스토리가 있는 건데 네. 깊은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네, 거기 이제 20대 초반 네. 네, 제가 이제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 네. 아,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그 당시 한참 강남 일대 유행했던 다단계 사업 피라미드 다단계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네, 그 일 때문에 이제 공직을 이제 바로 그만두고 아, 거기에 이제 몰입하다시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우리 친구들 몇 명 있었고 다른 이제 친구들하고 뭐 형님도 이제 계셨는데 숙소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우리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숙소를 다른 친구들하고 형 이제 가족이 가서 한참 거기서 이제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 되죠 설득이 안 되면서 이제 형님하고 다른 친구들이 저를 이제 납치를 해서 저기 북한산 어디 거기 가서 이제 2차 설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설득을 못했죠. 제가 이제 새벽에 또 이제 나와서 거기 사업을 몰입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은 나는 팔랑기다 아니다? 팔랑기 많이 이렇게 경청을 하는 편인데 네. 그 경청을 듣고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심사숙고를 하는 편이죠. 아 팔랑기는 네. 아니시군요.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 어떤 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20대 여자를 사귀었던 경험이 있다. 이게 거짓말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패스 한 번. 다단계를 가셔가지고 우리 박 대님은 그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부러우신 듯 하여요. 저 부럽기도 하고. 예. 그건
희망 사항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게 이제 스토리를 쭉 이어가자면 뭐 20대 중반 후반 거의 이제 20대 말 거의 30살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20대 굉장히 이제 굴곡진 삶을 살았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일 아쉬웠던 게 여자를 이렇게 사귀어보지 못한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뭐 1대1로 뭐 그런 사귀어보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그런 또 이제 관념적인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스스로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뭐 회사 비슷한 글을 들었는데 마침 회장 비서가 20살인데 이쁘기도 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당시 순수하면서 영악한 네. 스타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여우 같은 스타일이군요. 네, 순수한데 여우 같은 어떤 거지? 좀더 깊은 그게 있는데 아무튼 네. 굉장히 대시를 받았어요. 대시 아닌 대시를 받았는데 아, 받으신 거예요? 회원적인 네, 맞아요. 딱 그 스타일인데 순수한데 네. 여우 같다. 대시 아닌 대시를 받아서 아, 좋아하니까 오케이, 나도 그냥 좋아하자. 그런 케이스가 됐었는데 걔가 이제 좀 몸이 아파 봤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순수하고 이제 그 20대 정말 지하철에서도 막 뽀뽀를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경험이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파악해서 어우 저도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걔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20대 대체강을 좀 했었거든요. 몸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곤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 애를 이제 봐주려고 치료를 좀 해주려고 이제 뭐 그런 그런 또 상황도 있었고 네, 러브스토리는 여기까지? 네, 네. 아무튼 좀 대시를 받아서 사귀었던 네, 여자가 있었고 폭주적 아가씨였습니다, 정말로 폭주적 아가씨와 전철에서 뽀뽀까지 할 정도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재관 대표님 네. 예. 나중에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그 얘기는 대인이 많아서 듣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확 깨는데 너무 예. 안 돼. 오케이. 그걸 지시. 저는 궁금한 게 남자친구가 커피숍에서 한 시간 동안 왜 울었는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남자와? 다단계에서 동남이셨는지. 그리고 날려서 그게 아니라 네. 그 당시 이제 감정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극과 극의 상태 많았어요. 공부할 때 되게 평범하잖아요. 크게 이제 감정 겪을 일이 없는데. 그걸 나와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었고 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향이 딱딱잖아요. 네. 나는 모든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친구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네. 시각만 가지고 걱정돼요. 네,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제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감정의 극한이죠. 이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의지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극한으로 가고 있고 걔는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죠. 너 이상한데 빠졌으니까 구해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정과 감정이 그게 나서 부딪힌 거예요. 아. 그래서 걔가 이제 막 뭐 주먹으로 맨주먹으로 벽돌 벽을 치기도 하고 상처 나게 하고, 예 서로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커피숍 막 그런 상황이 없다. 커피숍 갔는데 마주보고는 정말 한 시간도 펑펑 서로 최고다. 너 최근에 그 굴 속에서 나오란 말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본인은 너는 왜 모르니? 네,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 얼마나... 나는 내 꿈을 가서 찾고 있는데 너는 왜 한번 알아? 근데 왜 자꾸 나를 막으려고 하는 거야? 뭐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인가봐요. 네, 사랑하는 동료 친구인데 네. 정말 좋은 친구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도 저는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제 물론 이제 좋고 나쁘고 떠나서 서로의 감정의 극한에 부딪혔을 때 서로 이렇게 들어보고 경청하고 이렇게 하지 그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서로 예, 좋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인데 예, 그게 이제 극한으로 대립될 때는 꼭 뭐 친구 관계 아니라 부부도 뭐 다 사는 관계 없을 텐데 지금도 그 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죠? 친구에 한번 인사해 주시죠. 이름 불러주시고 요야 지금 뭐 너 보지는 않겠지만은 열심히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거고 항상 나는 너를 생각할 때는 그 당시의 그 느낌과 그 감정 한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공백이 있었지만은 항상 지금도 보면은 그 기준이 있어서 너를 항상 생각하게 되고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아 고맙습니다. 예 궁금한 거 우리 작가님.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 상담 목사님, 스님, 명상 지도자들을 상담한 적이 있다. 사실이죠. 혹시 연애 상담하신 건 아니죠? 아니, 도대체 저분들이 뭘 상담하지? 저런 분들 상담 받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뭐를 상담한 어떤 내용의 상담을 네. 하시는지. 자, 시간을 좀 이제 지나서 20대, 30대로 넘어가면은
장면이 나와주면 제가 이제 어떤 뭐 수련 단체, 네, 뭐 신의 세계, 그쪽 세계 단체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뤄지는 스토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스토리가 굉장히 이렇게 폭넓고 깊은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한 종교나 신화이나 도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범주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주에서 이게 다뤄졌던 우주. 예, 뭐 우주를 떠나서 하여튼 그 네. 총체적인 뭐 인간계를 떠나서 뭐 신계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보고 왔을지 생각하시죠. 비가나 이런 뭐 우리 뭐 교회 목사님 교직 생활 한 목사님 한 30년 동안 했었는데 요즘에 뭐 그런 다 종교 마찬가지 세속적으로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라든가 뭐 신앙주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분 같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답을 못 찾죠. 교리에 얽매였거나 세속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서 뭐 큰 뭐 곰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런 네.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다.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파트 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답을 하나 좀 찾아볼까요? 어떤 게 거짓인지 하나 말씀해 주시죠. 하와이. 현재까지는 뭐 거짓이 없어요. 네, 하와이는 제가 거기 아까 그 바닥에 사업할 때 거기서 이제 막 행사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이를 가려고 비자랑 다 이제 끝났었어요. 하와이를 가기 일주일 전에 캔슬이 됐죠. 제가 하와이를 갔다 왔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위험한 일이 어떤 제의 인생을 거기에 이제 완전 더 머리를 했을 거예요. 안 가신 게 다행인 거네요. 제가 맞춘 그렇죠. 거네요. 그 안 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못 가셨습니까? 디플에서 들어볼까요? 그죠. 예. 할 일이 많아서요. 예, 박진희 죄송합니다. 예. 금방 드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많아서 네, 네. 진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시작하실 때 커닝페이퍼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작가님과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셨네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동영상 안에서도 10일 야화라는 구절을 한번 읽으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 책 목록 내 인생 10일 야화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주제인 네. 것 같은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돌떡사랑도 내 운명이다. 혹시 화면 띄어져 있나요? 예. 그리고 남자들이여 성 에너지로 슈퍼맨이 되라.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 영상으로 승부하라. 또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자가 치유 건강법. 굉장히 막 그 스펙트럼이 아주 막 펼쳐진 느낌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주제를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짤막하게 우리 이재강 대표님께 이재강 대표님의 10일 야화는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10일 야화는 그 목록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네.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스토리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20대 뭐 첫 직장에 근무 못해가지고 다단계 사업, 대체의학, 뭐 또 수도 생활, 네. 그리고 뭐 행사 관련된 일, 현재 이제 스마트 영상이니 뭐 그런 네. 그 과정 속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첫 뭐 돌떡사랑도 내 운명이다라는 그 컨셉도 뭐 러브스토리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구분해놨는데 뭐 좀 전에 뭐 20대, 폭주죠? 30대 폭주죠. 네. 네. 그런 뭐 연인 관계성, 그러면 정말 직장 생활할 때, 첫 공무원 할 때 뭐 짝사랑했던 원투쓰리의 어떤 그런 사연들. 그런 이렇게 남녀간의 이제 사랑 관계를 딱 풀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그러다는 거죠. 아, 내 운명 자체도 한 사람에 몰입해서 한 사람의 짝을 맺어서 갈 수 있는 사람보다는 돌떡사랑이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돌잔치한테 떡을 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돌떡이에요. 본인의 사랑을 다 나눠주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여러 여자분들 뭐 나눠주겠다보다는 한 사람에 이렇게 딱 해서 집착하고 몰입 해서는 어떤 궁극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도 이제 많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평범하게 꼭 남녀간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히려 더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 내 스스로에 대한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스토리를 이제 첫 번째로 풀어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뭐 이렇게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상과 현실은 온도차가 있다. 그렇죠. 네. 온도차이가 있다. 그렇죠. 아, 표현 좋은데요. 네. 그런 부분으로서도 이제 스킬을 풀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20대 후반 제가 대체학을 한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책 제목인데. 아, 그런가요? 내가 지킨다. 아, 뭐 비슷한 스타일인데. 한의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내 몸을 내가 지킨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부했던 게한 6가지 이제 수련법, 뭐 이렇게 건강법이 됐는데 네. 척추 교정부터 해가지고 지압 마사지, 카이로프락틱, 정체요법, 자연식요법까지 정말 자연적인 걸로 몸을 이제 치유하는 건데 제가 그걸 이제 뭐 봉사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환자 치료도 뭐 교수님과 같이 했지만은 그걸 하면서는 정말 내가 아무리 그 능력을 가졌어도 이 환자를 100%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게 궁극적인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몸은 스스로 이제 그 당시에 배웠던 여러 가지 자연 치유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컨트롤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건강법은 스스로가 가장 먼저 지켜나가야 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혹시 방청객으로 하기 최나영님. 네. 뭐 지금 혹시 건강적으로 불편한 곳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혹시 또 치유법에 대한 또 피드백을. 예전에 잠을 잘못 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베개가 저는 정확하게 저에게 맞는 베개를 못 만나서 그런 건지 목이 정말 저는 안 돌아갔는데요. 목 때문에 허리까지 아파가지고 물리치료가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목 건강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좀 팁을 좀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뭐 컴퓨터를 많이 하고 이제 심을 많이 목을 되게 많이 굽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관리법은 목 뒤에 딱 이제 누워서 편안하게 둥그런 뭐 수건이든 좀 딱딱한 거 있죠. 네. 그걸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그 목 근육이 풀리거든요. 네. 그게 고혈압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평상시에 그렇게 해주면 돼요. 목이 뻐근하거나 뭐 네.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고개만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 근데 저도 궁금했는데 나한테 맞는 높이의 베개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목 주름을 위해서 어떤 여성분들은 안 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각자 조건이 틀릴 것 같아요. 아. 했을 때 가장 편안한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그렇죠. 그런 베개가 제일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요즘에 기능성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기능적 요소가 좀 가미가 되는 게 좋겠죠. 대표님은 참고로 어떤 베개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아무거나 잘 배고 잤는데 일단 말하는 고양이도 이 정도 큰 거예요. 혹시 그 다른 사람 800에? 800에 없어서 제가 제가 800에 미지근해서 또 뭐 그 야 중에 궁금하신 거 혹시 이분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여기가 사람 체 술수다, 에. 밥수다, 네. 차수다. 밥수다는 밥 오는 밥, 에. 일용의 양식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막 사람 체 컨셉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하다가 한 건데 요즘에 토크쇼 비슷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뭐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네. 차를 마시면서 하는 일상 그, 토크, 밥을 먹으면서 수다 술을, 예, 그 맛, 그 얘기예요. 수다를. 술을 마시건 밥을 먹던 차를 마시던 이게 띄어쓰기를 안 해놓으니까 네. 술수, 공모술수, 그렇죠. 수다라는 그 개념을 보시면 돼요. 밥 먹을 때 밥 수다. 수다. 네. 제가 그 정도로 이게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유치원을 못 나와서 띄어쓰기를 질문을 아까 해보고 싶었는데 네. 남자들이요 성 에너지로 슈퍼맨이 되나 이게 저 와닿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오늘 박대님의 주제는 오로지 언니 형 뭐 남자니까 뭐. 많은 남성분들의 궁금증이 제가 남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는 자 지금부터 남자 청취분들은 집중을 하십시오. 슈퍼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이 이제 빠졌는데 네. 병강세보다 슈퍼맨이 되라는 의미 자, 한번 좀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네. 자, 성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성적으로만 쓰는 병강세 그 컨셉이 나오죠. 근데 그 성 에너지를 가지고 병강세 컨셉이 아닌 어떤 대의 명분과 대의와 큰 일을 위해서 쓰면 슈퍼맨이 되죠.
그 의미가 돼요. 멋지다. 제가 갑자기 카트가 생각이 나는데 여성들이 현대보다는 슈퍼맨이 되시면 됩니다. 아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예를 못했는데 한 번 더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느낌이에요. 제가 꼭 카피라이트 여성들이 뭐 옹녀가 되지 말고 쇼머즈가 되라? 뭐 쇼머즈가 되겠고 네, 원더맨이 됐으니까 원더맨 두루뭉술하게 하는 건 좀 답답해할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기대를 했다가 아 뭐야 말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예, 한 번만 더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네 다시 네 더 풀 게 있나? 조금 뭐 좋은 직업에 돈 많고 아니 그 네. 일단 성이라는 에너지 자체 누구나 인간 본연의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죠. 네. 부정할 수 없고 네. 감출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을 풀 수 없는데 일단은 뭐 명사적인 계속 병강세라는 그 인물이나 인물로 보면은 그 성적인 에너지를 다 성적인 걸로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성관계라든가 그런 컨셉으로만 몰입을 해서 그쪽으로 발산을 하는 컨셉이고 슈퍼맨은 그런 남자들이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자연 반성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성적인 것보다는 정말 내가 어떤 대명분, 나라를 위하든 사회를 위하든 국가를 위하든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써보자는 거죠. 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성적인 그런 부분도 명상세 마냥 막 그 두장창 구청으로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흐름 자체 위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밸런싱을 좀 추가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남자 있나요? 아, 뭐 보기는 드물죠. 어쩌면 그 좀 더 사람 안에 있는 큰 에너지를 좀 고르게 분배를 해서 균형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넘치는 부분은 나눠지고 그치, 어떤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실제로도 가능할 것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저도 뭐 같이 들었지만 에너지 자체를 성적인 에너지를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들어가면 그 에너지 자체를 어떤 관념적으로 또 끌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도 또 개발하는 거 같아요. 뭐 굉장히 집중하시는 우리 박대님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를 좀 다 할 수 있도록 네. 3교시에 알겠습니다. 그 키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실무 실용서 이제 스마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네, 현재 스마트 교육 쪽은 현재 제가 밥벌이를 하는 수단입니다.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온 지 한 3년, 4년 그렇게 됐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말 스마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각종 어플을 활용해서 하는데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어떤 언론이나 그런 데서 큰 흐름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스마트 세상이 되면 많은 게 바뀌게 될 거다. 정말 혁명적인 게 일어날 거다. 뭐 개혁적이 일어날 거다. 말은 들었는데 정작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하지 하는 면을 보면은 극히 일부분만 쓰고 있어요. 단순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제가 좀 더 이제 몰입을 해서 저는 이제 뭐 인생 교육사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진이나 영상 쪽에 그 어플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전에 정말 전문가들이 할 수 있었던 몇 년을 걸려서 배워야 했던 그런 기술이라든가 정보들이 금방 뚝딱해서 보통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어플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든 사진이나 영상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천문학적인 분야, 의학적인 분야, 경영학적인 모든 분야들이 다 스마트한 그 어플의 세계를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가시면 정말 세상적인 흐름과 자기가 부족했던 정보와 지식과 어떤 재능까지도 충분하게 빠른 시간 안에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듣기로는 SNS, 블로그 마케팅 뭐 이런 강의들은 뭐 많이 접해봤는데 우리 대표님이 그런 강의와 뭔가 차별화되는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붙여서 해주시면 강의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SNS 강의를 이제 하는데 SNS에 뭐 다들 이제 쓰고 계시겠지만 블로그, 페이스북, 카톡, 뭐 요즘에 단독 워낙 다양한 SNS 툴이 있으니까요. 그건 툴 자체고 그 안에 어떤 걸 담을 것이냐
내용물. 그렇죠. 내용물이 이제 어떤 컨텐츠라고 표현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 영상 컨텐츠를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유튜브에 한 500개 올라가 있으면 그걸 블로그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요즘 밴드 다 이렇게 확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실전적인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어플을 활용했던 그런 활용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더 교육에 대한 강의에 대한 소재가 돼서 지금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요. 뭐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앱이 있으신가요? 스마트한 앱? 스마트한 앱은? 네. 제가 이제 스마트 영상 쪽을 많이 하면서는 제일 처음에 알려드리는 게 레지스토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레지스토. 네. 동영상을 가장 쉽게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누구나 쉽게 그걸 해서 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기록으로 해서 그 기록을 서로 공유해서 나누는 그런 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어플이어서 그걸 먼저 가자. 네, 스마트한 디지털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장점도 물론 있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단점 이런 부분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든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과하면 다 탈이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스마트한 세계도 마찬가지고 뭐 디지털 뭐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너무 과하게 몰입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의존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게 되죠. 사실 이제 일정한 뭐 SNS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간 관리해서 자기가 일정한 시간만 본다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만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상황을 가지고는 뭐 명상이라든가 자기 성찰이라든가 명상 그런 부분들 좀 조화롭게 이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어떤 어플을 뭐 기계적인 거기에 이제 뭐 이끌려 가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그 자체가 벌써 그걸 가지고 아날로그 사고를 가지고 창의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융합시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느낌에 영혼에 관계된 신의 영역에 관계된 그런 부분을 탐구하시고 얘기하는 게 좋아하시고 또 혼자 사색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혼 상상가라는 거는 본인의 또 나름 브랜드 네임이 있을까요? 네, 인생 기록사 차기 브랜드로 제가 영혼 상상가라는 걸 지금 그 다음 때 촬영했고요.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풀어낼 게 아니고 좀 한 5년이나 10년 뒤에 10년 뒤에 그 정도 상황을 두고 좀 풀어내려고 지금 도를 도 수련 이런 거를 꾸준히 틈틈이 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고 예전에 그 몰입했을 때는 거의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이제 전부였기 때문에 한 7년 동안 거의 몰입을 했었고 지금 이제 한 발 멀리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고 오히려 이제 더 세속적인 관점을 적게 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영혼 상상가라는 개념이에요 사실. 상상이라는 개념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도 상상할 수 있고 선생님도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의 세계는 다 틀린 거거든요. 자유로운 세계. 그렇죠. 대신에 그 상상의 주체를 이제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풀어보자는 공유 좋은 것 같아요. 영혼 상상가라는 말 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이재관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커다란 자산이 뭐가 있을까? 자산. 예, 자산. 저 사회적인 물질적인 자산은 항상 제로 베이스예요. 제로. 네, 제로 좋습니다. 항상 오늘 뭐 만 원이 생겼으면은 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저한테 쓴다거나 자유롭게 쓴다거나 좀 이렇게 퍼서 쓰면은 나중에 좀 채워서 이제 재료를 만든다거나 제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사회적인 개념 갖고도 그런 보여지는 자산은 그렇고 보여지지 않는 그 자산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큰 걸 좀 그게 궁금해요. 우리 대표님의 보이지 않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7년 동안 그 생활, 뭐 나름대로 정신세계 생활이든 그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자산인 것 같은데 내적인 거예요. 자아에 대한 거. 지금 많은 이제 인문학 열풍을 불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깊이와 수준을 정말 깊이 딱 뿌리 잡고 멀리 딱 튼튼하게 나름의 저의 거지만은
확고하게 이렇게 해놨다는 그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와,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박대님. 예. 본인은 누구신가요? 저는 박대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거 하나로. 나는 누구란 질문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럼 우리 이분께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우리 대표님께. 아, 그 왜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질문 자체도 어려운가요? 네, 우리. 아, 질문 자체 되게 어렵죠. 네. 아, 네. 분명히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좀 해주실래요, 대표님께? 네. 예. 누구십니까? 뭐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저의 이름은 이재관입니다. 저의 브랜드는 인생이 없습니다. 끝? 그... 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게 문제였구나. 그렇게 어렵다니까. 너무 심각하고 막. 제가 생각하네. 네. 제가 생각한 나는 누구라는 질문도 네. 1분 영상 속에 있던 저의 소개가 저고요. 아. 제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저고요. 그렇죠. 이 땅에 나는 누구라는 질문은 그 안에서 다 모든 게 답이에요, 사실은. 관점의 차이였군요. 그렇죠.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나요? 저는 네. 자주 바뀌거든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네. 생각해보면 누군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나라는 게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가끔 전제 본질도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바뀌고 진화 발전하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나는 어제 나가 틀리고 오늘 나가 틀리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주대가 없구나. 너를 뭐,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이란 질문은 진화 발전하면서 내가 살았던 모든 모습이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죠. 보통 그 질문을 봤을 때 굉장히 철학과 인문학적인 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 보여지는 모습 외에 다른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또 탐구와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네요. 이따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나는 그 이상의 걸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심각 좀 그렇죠. 고민을 하고 알아보고 뭔가 내증에 수를 하고 거기다 답을 얻으려고 해야 되죠. 배부른 나도 나고 배고픈 나도 나고 먹고 싶은 나도 뭐 나고 다 맞죠. 우리 저기 스마트한 네. 우리 박정욱 센터장님 네. 누구신가요? 본인은 스마트한 여자. 맞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한 여자. 예. 우리 작가님 누구인가요?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정답이죠. 우리 최나영님 누구십니까? 저는 나는 남. 와, 오늘 이 시간 아주 쉽게 됐다고 하네요. 네. 어려운 게 없는 거죠. 만약에 강의에서 나는 누구인지라고 얘기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오, 굉장히 그냥 단순화 시켜버리니까. 아, 역시 내공이 있으세요. 또 다른 나를 찾으시면 되세요. 여기를 벗어난. 맞아요, 여기 벗어난. 오늘은 여기 집중하고. 네. 네. 뭐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재관의 브랜드 자산, 그래서 감성 자산, 고객 자산, 지식 자산, 능력 자산 굉장히 부자세요. 돈은 없지만 제로이지만 브랜드 자산이라고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브랜드 자산. 모두가 좀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선물 하나 좀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해피셔링 가족들에게 어떻게 내 브랜드 자산을 가질 수 있을지. 저도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쉬워요. 아니 모두가 요즘에 하도 그런 강의도 듣고 많이 학습을 해서 네. 뭐 나의 강점, 뭐 단점 그런 걸 많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아는 것도 있고 남이 얘기해줘서 아는 것도 그런 걸 하나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냥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관 대표님의 감성 자산은 뭔가요? 감성 자산. 네, 감성 자산. 따뜻함?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 아 느낌? 네. 왜냐면 자산을 네, 주변에서 들려준 느낌이 가장 빠르죠. 제가 볼 때는 맑다. 선함. 맑다. 선하다. 저는 아까 전에 그 나온 스토리 중에서. 그 커피숍에서 울었던 그게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 공감, 공감 내지 울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이게 제일 뭐 감성적인 부분이야. 굉장히 용의 주도하시네요. 본인은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네, 역시 내공에 힘들까봐. 내공에 1인자신데요. 그래서 고객 자산은 본인이 말씀해 주시죠. 고객 자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SNS를 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직장 내 사람들, 협력사 그 사람들이 한정돼 있는데 SNS 특히나 페이스북을 하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소통하고 했던 거 그런 게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자산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 지식 자산은요? 지식 자산은 그렇죠. 뭐 지금까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게 이제 다 지식자인데 최근에는 저는 이제 이 스마트 어플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지식이 네. 엄청난 것 같아요. 아, 지식자산. 능력.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글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네. 소통을 통해서 얻는 네. 지식들. 네. 그것도 역시 많은 지식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얻은 지식자산 이모님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네, 어떤 거? 3D 프린팅. 아, 3D 프린팅을 배우셨어요? 저는 미래는 글로 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박상위에든 가정에 하나씩은 다 보급될 것이다. 아, 3D 프린팅. 최근 5년 안에. 와, 그리고 초등학생도 그것으로 인해서 학습하는 시대가 오고. 오, 아주 변화를 주도하는, 이끌어가는 우리 이모님. 멋지신데요. 그리고 제가 기계랑 좀 친하구나 이걸 갖고 있는데. 오. 또 다른 발견을 또 다른 발견. 기계랑 더 친한 또 우리 또 박대님. 전 기계랑 더 친해요. 뭐랑 친하고 싶어요? 저는요, 저 처음에 기계랑 친한 줄 알았더니. 네. 별로 저 안 친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친한 줄 알았더니 우리 기계 설계과 교수님께서 이걸 만지시다가 막 어찌 이렇게 막 이러시고. 제가 그냥 뭐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거지. 예. 네. 저는 저 정말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이분 아니야. 그게 재밌어요. 아, 이거 브랜드 자산 이거 참 재밌네요. 네. 그럼 능력 자산. 이재환 대표님의 브랜드 자산 중에 능력 자산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능력 이런 게 또 스마트 활용 능력, 스마트 영상을 만드는 능력. 전문가라는 그런 게. 그렇죠. 좀 감성적인 표현이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소통 능력. 뭐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써놓으시고 이제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기다 써놓으셨거든요. 남의 말 들어주기, 친화력, 네. 이해력, 주어진 일 잘함, 전체를 보는 일, 통솔력, 절제력, 독립심. 어, 굉장히 많아요. 미소 짓기. 숙제 난 답이라서 쓰기 답안입니다. 또 함께 있으면 시너지가 나는 사람, 예, 본인의 능력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게 굉장히 또 독특한데 핵심 사항 뽐내기. 우리 이재관 대표님의 핵심 사항 뽐내기. 아, 그 오탄가도 뽑아내기인 것 같아요. 아, 뽑아내기인가요? 감출린 핵심 내용 뽑아내기. 뽑아내기. 그런 게 에, 이제 핵심 어떻게 뽐내죠? 드러내지 않고 뽐내기. 궁금했어요. 뽐내기 그렇게 우리 즉석에서 대답해 주시는 핵심 사항 뽐내주세요. 한 가지만. 준비하지 않은 게 좋아요. 그렇죠. 리얼이죠. 핵심 사항을 폼을 낸다. 그렇죠. 그 폼내기, 폼내기. 뭐 어떤 건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아, 좀 전에 했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감성 자산이 뭐, 뭡니까? 아, 본인이 이게 안 나도. 네, 알았어요. 아, 남이 말하게끔 만드는 거. 네, 주머. 네, 능력 자시네요. 뭐, 오늘 초대 손님이니까 예, 이 정도에서 예. 우리 작가님이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하나 딱 주셨거든요. 질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신의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영 작가님. 네. 작가님이 쓰셨으니까 네. 요즘의 시대는 적자생존 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적어야지만 살아가는 시대. 네. 기록. 기록.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면 소통을 못해요. SNS 툴 자체가 문자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뭔가 기록물이 있어야지만 남과 소통하고 남을 그렇죠. 이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적어야 됩니다. 적자 생존을, 생존을 하려면. 네. 그게 브랜드를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쌓이면은 콘텐츠가 되고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서 흔했는데 그걸 멋지게 풀어내신 인생 기록사 이재환 대표님 뭐 존경까지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오버라고 할까봐 아 오버입니다 무한 박수 드리고 싶고요 어,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사진 같은 거 기록 같은 거 남기는 거 별로 안 했는데 한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남겨진 몇 장의 사진을 보니까 아 좀 더 남길 걸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마무리 멘트를 방금 말씀해주신 무엇이든지 남겨라. 기록해라. 기록해라. 지금까지 인생 기록사 이재관 대표님의 스토리. 아주 깔끔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시간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네. 적어라. 기록만이 기록만이 생존의 길이다. 네. 적자. 적자. 적자 생존.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 퍼스널 브랜드다. 흑자 말고 적자? 맹자 말고 적자? 맹자 말고 적자? 순자 말고 적자? 장자 말고 적자? 네, 좋습니다. 아, 우리 피처링 이재관 대표님 이렇게 와주셔서 아주 또 풍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네. 우리 해피시어링 휴먼 라이브리 두 번째 유스트림 생방송 지금까지 이재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